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월요일 오후 6시 정도 됐습니다. 이번에도 내가 허경영 씨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 드리겠는데요. 전번에도 내가 허경영 씨에 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허경영 씨에 관해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또 이제 녹화를 합니다. 종교 교주 역할을 하면서 돈을 많이 축제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전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만이라는 사람이 또 이제 뉴스에 떠들썩했잖아요. 그 이만이라는 사람도 이제 종교로 해 가지고서는 돈을 많이 벌었고, 또 이제 문선명이라는 문선명 통일교 교주, 그 사람도 이제 종교로 인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만희도 돈을 많이 벌었고, 문선명이도 종교를 이용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 허경영 씨는 말이죠, 이만희나 문선명이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만희나 문선명이는 보여준 게 없어요, 사람들한테. 예. 종교 교주긴 하지만 보여준 게 없다 그 말이죠. 눈에 사람들 눈에 딱 이렇게 보여준 게 없다 없는 겁니다. 딱 부러지게 뭐 보여준 게 없는데, 허경영 씨가 문선명이와 이만희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허경영 씨는 직접 눈으로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느냐? 전번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오링 테스트 한다는 거. 이게요, 김일성 떨어집니다. 예? 문재인이 떨어져요. 박정희 떨어져. 이승만 떨어져. 김정은 떨어져. 시진핑이 떨어져. 바이든 떨어져. 트럼프 떨어져. 다 떨어져. 응? 근데 오직 허경영 하면 이게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뭐 요즘에 현대인은 과학을 만능으로 알잖아요. 과학은 만능이다, 이런 그런 생각으로 살잖아요. 과학은 만능이다. 이 옷걸음을 좀 다시 좀 이렇게 잘 다듬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과학이 만능이라고 여기고 현대인들은 살잖아요. 그럼 과학이 진짜 만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현상을 말이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많아요. 뭐 과학이 발달해서 여러분들 뭐 달나라에 로켓을 띄우고 화성에까지 로켓을 띄우고, 뭐 얼마 안 있으면 미래에는, 조만간 가까운 미래는 뭐 달에다까지 사람을 이주시킬 계획이다. 화성에까지 뭐 사람을 이주시킬 계획이다 등등 여러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화성은 모르지만 아마 달에는 이 사람을 이주시킬 가능성이 충분한가 봐요. 뭐 지구와 그렇게 거리도 멀지 않고. 하여튼 뭐그 얘기는 내가 더 이상 깊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그 달에 관한 얘기를 깊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서 그 얘기는 그쯤 해서 말겠습니다. 하여튼 그만큼 과학이 만능인 세상이 됐다고요. 그러나 달에까지 인간을 이주시킬 가능성이 좀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과학은 그렇게 발전됐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발전되고 과학이 만능인 시대에도 과학으로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많다고요. 근데 바로 허경영 씨의 그 오링 테스트 말이죠, 이것을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과학으로서 어떻게, 응? 지구상의 인물들은 다 떨어지는데, 예수, 석가, 뭐, 다 이렇게 떨어져 버리고 마는데, 어떻게 오로지 허경영만 이렇게, 허경영 위치면 이게 안 떨어지느냐?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과학으로 해석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아까 첫마디 얘기를 꺼낼 때 이만희, 문선명이 얘기를 꺼냈잖아요. 이만희가
보여준 게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허경영씨처럼 보여준 게 없는 거예요. 문선명이도 똑같습니다. 문선명이도 뭐 교주로서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러나 신도들한테 뭐 이렇게 눈앞에서 딱 부러지게 보여준 게 없다고 해요. 근데 허경영씨만은 이만희와 문선명이와는 다르게 여러분 사람들 눈앞에 딱 부러지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허경영 씨한테 반하지 안 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얘기하는 주제는 허경영 씨는 앞으로 수많은 재산을 모을 것이다, 이런 예감이 듭니다. 나는 뭐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두루마기를 입었다고 내가 뭐 박수가 아니에요. 나는 뭐 박수 점치고 이러는 세계는 전혀 내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두루마기를 입었다고 박수가 아니에요. 나는 박수 점치고 이런 세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지만 허경영 씨 미래를 점쳐볼 때 허경영 씨는 굉장히 많은 재산을 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허경영 씨가 1년에 50억 정도로 세금을 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억 정도로 세금으로 낸다고 하면은 적어도 10분의 1 정도만 세금을 낸다. 자기 수입에서 10분의 1 정도를 세금에 낸다고 한번 가상적으로 생각해 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500억은 벌어야 500억은 벌어야 50억을 세금을 낼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허경영 씨가 1년에 한 500억 정도는 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1년에 500억 정도를 버는 사람이래야 50억 정도를 세금으로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경영 씨 수입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허경영 씨가 엄청난 돈을 버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만희나 문선명이는 사람들한테 딱 부러지게 보여준 게 없습니다. 보여준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 눈앞에서 딱 보여준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허경영 씨는 문선명이와 이만희와는 다르게 여러분들 눈앞에서 딱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허경영 못 뛰어. 김일성이 떨어져. 예수 떨어져. 석가 떨어져. 바이든 떨어져. 다 떨어지는데 오로지 허경영 하면 이게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과거로 설명할 수 없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딱 눈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이 금손인 것이죠. 허경영이란 이름 석자가 금이다 그거예요. 금. 돈을 들여오는 금이다 그거예요. 내가 또한 가지 얘기를 하겠는데, 여러분들 그 아이템이란 용어가 있잖아요. 어느 누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이제 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하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그 사업을 하려는 아이템이 뭐야? 이렇게 묻잖아요. 그 아이템이 중요한 겁니다. 아이템이 중요한 거예요. 사업을 해서 하려고 해도 아이템이 뭐냐? 그 아이템이 중요한 겁니다. 아이템이 좋으면 성공할 가능성도 있고, 아이템이 나쁘면 망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한다면 당신 아이템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만큼 아이템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허경영 씨는 아이템이 좋다 이거예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세계에 이름난 사람들 다 떨어져. 허경영만 안 떨어진다 이거야. 이 아이템이 참 신비감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 허경영 씨가 대통령 뭐 선거에 나가잖아요. 대통령 입후보에 출마하는데 그게 굉장한 PR이 됩니다. 대통령의 뭐 대통령이 뽑히든 안 뽑히든 그건 둘째 문제고,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진다고 해도 그게 굉장한 자기 PR이 되는 겁니다. 자기 인지도를 높이는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에 나가서 뽑히든 안 뽑히든 떨어진다 그래도 그게 광고 효과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도 허경영 씨가 대통령 출마를 해서 이제 뭐 낙선은 했지만 그러나 그 광고 효과가 엄청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대통령 출마해서 낙선한 허경영이란 정치인이 하늘궁을 짓는다 뭐 이러면서 이제 참 전 이제 한국의 주목을 받잖아요. 그리고 확실히 이만희와 문선명이와는 다르게 이걸 눈앞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을 눈앞에서 실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신비감이 안 들겠습니까? 신비감이 들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낙선했던 그런 전력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 PR이 굉장히 PR이 많이 됐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대통령 후보로 나갔던 정치인 허경영 씨가 대대적으로 하늘궁을 거대하게 짓는다. 아직 뭐 이제 터도 나는 거기 가보질 않았어요. 인터넷에만 봤지. 터도 닦고 아마 공사를 시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하늘궁이 완전히 완공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늘궁에 전 세계의 유력 정치인 서너 명을 초청하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름난 유력 정치인 뭐 많이 올 필요도 없고 유력한 정치인 서너 명만 하늘궁에 끌고 와도 엄청난 PR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뭐 허경영 씨가 미국에 뭐 가서 그 미국의 정가에 뭐 의원들도 만나고 이런 거 사진 찍어가지고 그 허경영 강연 자리에서 보여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미국의 유명 정치인인 상원 뭐 의장이라든지 예? 또는 대통령까지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부통령 정도 이 정도만 하늘궁에 와도요, 하늘궁에 들렸다가도 하늘궁은 정말 엄청난 PR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미국의 유력 정치인이 하늘궁이 다 완공이 됐을 때 하늘궁에 와서 몇 시간이고 머물렀다 갔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서부터 하늘궁은 진짜 대박이 나는 겁니다.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그렇게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승열이가 가난하잖아요. 왜 가난할까요? 길가에 버려진 잡초 같은 인생이거든요. 누가 알아주질 않아요. 이승열이 이름을 석자를 하면 누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주잖아요. 예? 그게 왜 그렇게 잡초같이 살아갑니까? 인지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인지도가. 인지도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회적인 명성이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하고 연설을 잘해도 나 같은 사람은 데려다가 강연을 한다면 강연비를 많이 줍니까? 절대 많이 안 줍니다. 명성이 인지도가 없거든요. 아무리 강연을 말은 잘하지만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허경영 씨 같이 이렇게 명성이 높고 인지도가 높은 사람은요. 막말로 내가 허경영 씨한테 이런 막말을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강연한다 합시고 나가서 이렇게 뭐 소울음 소리를 낸다 해도 소울음 소리를 내고서는 내려온다 그래도 강연비를 엄청나게 많이 지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도라는 게 그래서 명성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인지도가 쌓이고 명성이 쌓이면은 돈이 자연적으로 따라옵니다. 근데 나같이 이렇게 인지도가 없는 사람은 돈이 안 따라와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골자가 바로 그거거든요. 인지도, 명성. 이것이 사회적인 명성,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걸 내가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비록 낙방을 했지만,
허경영 씨는 사회적인 명성도가 지금 대단합니다. 실제 허경영 씨 정도 되면요, 대통령이 부럽질 않아요. 아니, 그까지 대통령이나 해먹었으면 뭘 합니까? 예? 소용없는 짓이에요. 생각해보세요. 1년에 50억씩 세금을 낼 그런 형편이 되는데. 아, 그런 사람이 뭐가 쉬워서 대통령이 꼭 되어야만 합니까? 대통령이 안 돼도 뭐 상관이 없는 거죠. 하늘궁이 악기되겠지만 하늘궁이 완성이 되고, 미국이나 무슨 영국의 유력 정치인이 하늘궁에 머물렀다 갔다. 이렇게 되면은 대박 터지는 겁니다. 그 PR이 얼마나 대대적인 PR이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PR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 언론을 타게 되는 겁니다. 이 하늘궁이. 그렇게 되면 정말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허경영 씨는 지금도 뭐 재벌 부럽지 않게 돈을 벌겠지만, 하늘궁이 완공이 돼가지고, 유력 정치인이 여기서 머물다 갔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허경영 씨는 진짜 재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경영 씨는 내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만은, 별볼일 없는 이만희나 문선명이도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 이만희가 사람들한테 보여준 게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단지 이 교리, 성경의 교리만 이만희를 뭐, 구세주처럼 모셔라. 이런 식으로 교리만 이렇게 짜깁기 해서 이렇게 교리 강습을 해서 이렇게 번창을 한 겁니다. 문선명이도 똑같아요. 문선명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가족주의잖아요. 가족주의. 근데 통일교의 이념이 뭡니까? 가족주의잖아요. 근데 그렇게 문선명이도 이만희와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을 자기 문선명이 식으로 자기 식으로 짜집기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리 강습이다 해가지고 신도들한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교리만 그렇게 해서 교리만 이렇게 변성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신도들한테 가르쳐가지고 그걸 그렇게 돈을 벌었지. 이만희나 문선명이는 보여준 게 없습니다. 근데 허경영 씨는 사람들한테 완전히 보여줬잖아요. 보여준 겁니다. 아니, 눈앞에서 그런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걸 보여주었는데. 이만희나 문선명이보다 더 많은 돈을 번다는 거 뻔할 뻔지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아껴둔 내가 누누이 얘기지만, 나는 이 두루마기를 입었다고 점치는 사람으로 보면 안 됩니다. 나는 뭐 점치고 이런 거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허경영 씨야말로 앞으로 지금 허경영 씨 나이가 뭐 70대인 줄 알고 있는데, 한 80대 정도가 되면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모여지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한마디를 하고 싶은 얘기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럽디다. 빚도 돈이다. 빚도 재산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채도 재산이라는 겁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채도 재산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부채도 재산이다. 이런 말이요. 뜻깊은 얘기입니다. 이제 내가 얘기를 할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나는 부채가 없습니다. 부채가 영혼입니다. 영혼. 빵이면 제로입니다. 제로. 부채가 있었는데, 개인위생이 다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1,000원도 없어요. 부채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부채도 제로지만 재산도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산이 없는 내가 빚을 다 갚았으니까, 아, 나는 빚이 없으니까 부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나요?
누가? 내가 빚이 전혀 없다고 해가지고, 누가 나한테 돈을 대출해 줍니까? 대출 안 해줘요. 그러나, 허경영 씨는 돈도 많이 벌지만, 하늘궁 공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공사를 하기 때문에 허경영 씨는 부채도 많습니다. 그러나 허경영 씨한테는 금융기관이요, 은행 같은 제1은행권이 얼마든지 대출을 해줍니다. 네? 은행 지점장 같은 사람이 허경영 씨 같은 사람한테는 대출 맡겨줘요. 허경영 씨 나이가 지금 70대라 하더라도 대출 맡겨줍니다. 그게 뭡니까? 부채도 재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채도 재산이란 말이 허경영 씨한테는 합당한 말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사회적인 인지도라든지, 유명세라든지, 어딜 가나 이렇게 사람이 따라본 그런 인지도를 생각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이 해마다 벌어들이는 수입, 이런 걸 생각할 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은행 지점장이 허경영 씨 같은 사람한테는 막 엄청나게 돈을 대출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은, 허경영 씨 같은 사람은 부채도 재산이란 말이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은 부채도 재산이란 말이 맞지 않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만약 나 같은 사람이 부채가 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부채도 재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허경영 씨 같은 사람한테는 부채도 재산이다. 이렇게, 이런 논리가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끼도 내가 누누이 강조합니다만은. 이런 옷을 입었다고 해서 뭐, 박수라든지, 점쟁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나는 그 뭐, 박수라든지, 점쟁이 이런 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렇게, 그런 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 내가, 허경영 씨를 볼 때, 허경영 씨는 앞으로 굉장한 불을 거머쥘 것이다. 진짜 우리나라의 10대 재벌 안에 드는 그런, 종교 강연, 이런 걸로다가 10대 재벌 안에 드는 거부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입니다. 아니, 다 떨어지는데 허경영하고의 지면 이걸 안 떨어져. 허경영하면 이걸 못 띄는 겁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해설할 길이 없는 거예요. 참 기이한 일입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거를 설명하거나, 과학적으로 이걸, 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 걸 사람들한테 실제 보여주기 때문에 그 아이템이라는 게 굉장히 훌륭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허경영 씨는 굉장한, 우리나라 10대 재벌 안에 드는 그런 재산을 모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내가 왜이저 박수라든지, 점치는데 이런 데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 거 아니에요. 내가 그 허경영 씨하다가 별 얘기를 다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뭐 재미난 얘기니까 여러분들한테 하겠습니다. 나는 요즘에는 전혀 점을 치지를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 내가 처음 그 민통선 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처음에 객지에 나왔을 때는 내가 나이가 어렸을 때죠. 20대 후반 그때인데. 그럴 때한 무당, 이 신들린 무당한테 가서 점도 여러 번 쳤댔어요. 그랬는데, 한 번은 말이죠. 네, 그때 그 오래된 얘기인데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번은 어떤 무당의 집에 들어갔었는데, 그 무당이 뭐 여러 가지 나이 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내가 하질 않겠어요. 하질 않고. 그래서 내가, 혹시 나 같은 사람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무당한테.
혹시 나 같은 사람도 뭐 앞날을 남의 점을 쳐준다든지 이 무당 같은 게될수 있나요? 이렇게 장난 삼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무당이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나를 이렇게 보더니 당신은 절대 신기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신기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기가 없다는 게 뭡니까? 신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신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나같이 신기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무당과 같이 이렇게 어울려 생활해도 절대 신이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깊은 얘기를 내가 저 여러분들한테 해야 되겠는데, 내가 신학교를 다니다가 왜 그만뒀다고 하잖아요. 물론 내가 신학교를 그만둔 거는 이제 가난 때문에, 첫째 원인은 가난이었어요. 가난 때문에도 그만둬. 그래서 첫째 원인은 가난이었고, 학비도 없고 여러 가지 먹고 살 그런 개책이 없어서 그래서 그만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이런 얘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하는데, 여러분들 교회 가면 그뭐 성령이 내렸다든지 은총을 받는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잖아요. 그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성령이니 뭐 은총을 받는다든지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근데 이 신학교를 가서 신학을 공부하는데도요, 전혀 나는 성령이라든가 은총 그런 게 느끼질 않는 거예요. 근데 남들은, 같은 반 애들은 말이죠, 3학년 정도 되면요, 3학년, 그 4년제 대학 과정에 그 신학교에서 썼다고 그러잖아요. 3학년 정도 되면요, 이 성령을 받았다든지, 은총을 받는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실제 나와요. 거짓말이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나는 뭐 그런 걸 겪어보질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그 개신교 가면 방언을 한다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방언.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방언하는 사람 막 말이 터져서 가지고 뭐라고 떠들잖아요. 그게 그 말이 이 말이죠. 뭐 아랍어도 아니고 러시아어도 아니고 뭐 히라보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 지구 영어도 아니고 말이죠. 이 지구상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렇게 방언이 터진 사람이 그렇게 이 지구상에 아닌 말을 떠버리는 겁니다. 그걸 이제 방언이 트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3학년쯤 되면요, 신학 공부하면다가 이 3학년 정도 되면은 진짜 골수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방언까지 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공부를 해도 그런 걸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신기를 못 느끼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어떤 갈등이 생겼냐면 말이죠. 아, 이것이 내가 이런 그 성령도 못 느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있다. 아, 이 세상에 진짜 예수님이 존재한다. 뭐,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렇게 떠버리는 건 유선이다. 이런 갈등을 내가 느꼈어요. 나는 그 성령이 나라든지 이런 뭐 신의 계시 이런 걸 전혀 못 느끼는데, 아무리 공부해도 내가 못 느끼겠는데, 마음속으로는 내가 예수의 존재를 못 느끼면서도, 아, 예수님이 존재한다, 이렇게 겉으로 말하는 그런 위선, 가식. 이게 굉장히 나한테 딜레마를 안겨주는 겁니다. 그래서도 내가 그만둔 거예요, 신학 공부를. 첫째는 가난. 두 번째는 그런 심리적인 딜레마가 생기고, 그래서 그만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20대 시절에도 뭐 객제 나와서 무당한테 갔을 때도 그러더라고. 무당이 직접 나를 보더니 그러더라고. 당신은 전혀 신기가 없는 사람이다. 신기가 없다는 건 뭡니까? 박수라든지 이런 점치라든지 점을 친다든지 이런 끼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이게 교회도, 개신교회도 예수라든가 하나님이라든가 이게 하는 신이거든요. 그런데 신기가 그런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나는 그렇게 신학 공부를 했어도요, 성령이 느껴진다든지 뭐 방언을 해본 사실이 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다 그만둔 게 이제 두 가지 요소 때문에 그만뒀다 그러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허경영 씨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길어졌는데, 나는 그렇게 그 박수라든지 그 남의 앞날을 예언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내가 남의 그뭐 점을 쳐주고 앞날을 예언하지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가 허경영 씨를 볼 때, 허경영 씨는 앞으로 80대가 되면은 굉장히 이 한국, 대한민국의 10대 재벌한 애들은 거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이번에 미국에다 무슨 텍사스주에다 또뭐 텍사스주 뭐 오스틴에다 무슨 공장을 설립한다고 하잖아요. 그 공장에 투자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렇지만 허경영 씨는요, 투자금이 별로 안 들어오고요. 알짜배기 돈을 버는 겁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부자긴 하지만 삼성은 워낙 투자하는 돈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만 원을 번다면 7천 원가량을 투자하는 데다 씁니다, 삼성은. 그러나 허경영 씨는 투자하는 곳이 없잖아요. 만원 벌면 만원다 호토시 먹는 겁니다. 속된 말로 호토단 돈이다 이거예요. 알짜배기 돈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경영 씨는 거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허경영 씨는 80대가 되면 대한민국의 10대 재벌한 애들은 거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녹화를 끝맺도록 하겠습니다.